올해 서울대 합격생을 분석해봤더니 합격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는 모두 특목고, 자사고가 차지했습니다. 일반계 고등학교만 놓고 보면 흔히 입시 특구로 불리는 서울 강남 출신의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. 이런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?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오늘 오후 강남구 대치동 학원과 쉬는 시간에 거리에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기다리던 학부모들은 간식을 사줍니다. 네, 단가는 좀 비싸게 느껴져도 아무래도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 모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올해 서울대 합격자 중 서울시내 일반고 출신은 총 546명인데 25개 구 중 강남구 한 곳에서만 28%인 155명이 나왔습니다. 지난해 25%보다 강남의 비중은 더 높아졌습니다. 올해 서울대가 수능 성적만 100% 보던 정시를 내신 포함으로 변경했지만 강남 쏠림은 더 심화된 겁니다. 특목고와 자사고 강세도 여전합니다. 서울대 합격 상위 10개 학교는 모두 특목고와 자사고가 차지했습니다. 자식을 특목고나 강남의 학교에 보내지 못하면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오르기가 더 어려워진 겁니다. 일반고에서 특목고 자사고의 어떤 그 수준 때까지 수능 학습이 지금 현재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. 공립학교와 지방명문고 부활을 위해 교육부는 차터스쿨과 교육자유 특구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. TV조선 신경희입니다.